복수해서 파티를 편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서포트 멤버라는 게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전투 중에 어택 멤버와 교대 가능한 그래요 멤버. 자, 전투 중에는 행동 선택 시에 R1 버튼과 방향키 조작하는 것으로 조작 중의 캐릭터를 서포트 멤버와 교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1턴 중 1회뿐이지만 전투 중에는 몇 번이고 교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추가 우리 파티에 어택 멤버로 참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면 고추니까. 뭐야? 엘리베이터가 생겨났어. 아니 우리도 잘 모르겠어. 저런 건 1개월 전에는 그림자조차 본 적 없었는데. 무슨 모종의 집단이 어? 내부 리모델링이라도 하나? 사라 교관님도 시간 있을 때 조사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여기 멈춰 서 있어도 소용없겠어. 일단 저 단상 같은 걸 조사해보자. 자, 바로 조사를 해보죠. 승강기? 그럼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잠겨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그렇군. 각오를 다지고 내려가보자. 다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줘.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지하 2층으로 한번 내려가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2층은 분명 없었을 텐데. 자, 일단은 전진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저 문은 지난달에 본 것과 비슷하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앞에 마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 이 멤버라면 전술 링크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2대0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이 녀석을 때리고 지을차로. 자, 이제 이걸 타고 올라가면 되나? 여기서 사다리 올라간 후에 자, 여길 열어주는 거지. 자, 여기도 이 레버도 내려주고. 그렇지, 이러면은 길이 열리죠. 자, 이제 2층 최신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다. 자, 이곳이 있어. 어허. 자, 보.
보스가 強敵ね 気をつけて! 어머나? 뭐야 한 놈만 간다요? 그런 건 아니구나 자 일단 격려 자 가라 任せてちょうだい。みんな頑張って。ありがとう。さてと。あう ラウラ ちゃん。 私の番だな。 아이고 야 죽겠다 나 저.. 야야 안돼 안돼 아 그렇지 그렇지 엘리엇쳐 엘리엇쳐 쓰레기는 죽어도 돼 원래 죽어도 되는 아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가고 이게 CP를 40이나 올려주는 거라서 그렇지 이 쓰레기는 그랬대. 그리고 소리. 일단 한 마리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데미지를 준 후에 불꽃의 태도 바로 써서 그렇지. 디버프 걸렸어. 아. 미나, 힘을 내. 그래, 화이팅. 우리 인생 화이팅. 자. CP 몰아주기.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의 반다. 또 한번 CP 몰아주기 아 안다 안닿잖아 자 그렇다면 이동을 해야겠어 자 병신아 고고 아 혼란이라니 아니 아군 자 원모 타임 자 취한다 가고서 뿅 꺼정
任せてちょうだい。 みんな頑張って。ありがとう。 아, 이런 CPCP하네. 아, 이 녀석은 정말 CP 쓸 데가 없어. 그래, 그래도 みんな元気を出して。ファイティング。任せてちょうだい。みんな頑張って。ありがとう。行くぞ。괜찮아。 얘는 뭐라고 지금 이렇게 됐니? 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리가토. 오레노 반다. 세. 사테 토.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끝내고 자 한번 쏴서 그렇지 올려주고 치고 치고 맡아세르가 요 꽂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리 한 번으로 버프 한 번 주고 자 우리 CP 셔틀이 자 CP 셔틀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CP 해주고 자 바로 필살기로 2턴에 못 끝내겠다. 한 1000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아니라 끝냈어. 자, 先に 進むとしよう. 저 이렇게 해서 끝을 냈네요. 그래. 아니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알리사와 라우라를 꼬셔서 하렘의 하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꼬치야. 아니 어쩐지 1개월 전이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종점에 다다른 순간 강력한 적이 나타났잖아. 뭐 현 시점에서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네. 어쨌든 이 이상은 탐색할 수 없을 것 같아. 슬슬 구교사에서 나가도록 하자. 자, 탐색 멤버와의 인연이 깊어졌다.
자, 여기서 이걸로 워프하면 되겠지. 좋아. 저 탐색을 끝낸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탐색도 무난히 끝을 냈네요. 특히 거기 나타난 승강기에는 정말 놀랐다니까. 지금 당장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러 가자. 아니 정말 저 다크 신이는 뭐지? 게다가 교도소는 더더욱 깊은 지하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2층보다 더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는 모양입니다만, 뭔가 원인은 있을 텐데, 교장 선생님 뭔가 짐작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군요. 다가올 그날이라 대체 뭘 뜻하는 걸까? 또 뭔가 알게 되면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덕분에 살았어. 필요할 땐 부탁할게. 자, 퀘스트 구교사 지하의 조사 두 번째를 달성했다. 자, 보수로 치유를 받았다. 돈 달라고 돈! 이딴 거 주지 말고 제발. 인연 행동 포인트가 추가되었다. 자, 이제 또 저녁이 됐어. 기숙사에 돌아갈 때까지 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아니 왜 하필 유시스가? 아니야, 유시스는 안 돼. 네 뒤를 노리고 있어. 피! 도망쳐! 피! 뭐 하는 거야? 찾기? 라고 말해도 말이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 이 기회에 이야기를 더 해볼까? 자, 피와 함께 지낸다. 나도 여기 있어도 돼. 아니 모처럼이니까 이야기라도 하지 않을래? 정말 저기 항상 이 시간엔 여기 와 있는 거야? 낮잠이라 자주 자는 모양이던데 왜 키가 안 크는 거야? 아니 그렇게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무처럼 학교에 다니는 건데 이것저것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 공부나 동아리 활동, 친구들하고 논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어? 후, 도대체 언제? 왠지 뜻밖인걸?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그래? 혹시 뭔가 키우게 되면 나한테도 꼭 보여줘. 보호자가 오빠가 되는 거고 오빠가 남편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아, 그런가? 여동생을 대할 때의 버릇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비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동아리라니 지금? 아, 그쪽은 계단이 아니라. 피는 복도의 창문으로 걸어가 천천히 발을 올렸다. 야, 너. 피는 그대로 중앙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피! 리는 당황해서 창문에서 중앙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여유롭구만. 괜찮은 건가? 지금 뛰어내렸지? 운동신경이 끝내준다고 해야 하나? 대체 정체가 뭘까? 자, P와의 인연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자, 미술실로 가면 자, 이 친구한테서 그래요. 의뢰를 하나 받을 수 있대요. 숨겨진 퀘스트. 이건 유화인가? 정말 잘 그렸네. 아, 미안. 집중하고 있는데 미안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나가던 길에 아직 사람이 있어서. 저 안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무척 열심이구나. 학생들을 위한 콩쿠르? 그런 게 있구나. 아니, 그보다 바쁠 텐데 나 같은 사람하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너도 내가 마음에 드나 보구나. 왜 그래? 돌아간다고 해도 학교가 닫을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대신 꽃을 받아온다. 꽃을 든 남자. 저기 혹시 괜찮다면 그 꽃 내가 만든 거 내가 대신 갖다 올까? 그래,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실은 나 학생회 일을 돕고 있어서 그런 심부름에는 익숙하거든. 그럼 결정된 거라고 봐도 되겠지? 꽃집에는 주문 내용이랑 네 이름을 말해주면 될까? 제인, 늘 보던 상점과 꽃집이군. 그리고 주문 내용은 스노우 릴리라. 어, 알았어. 그럼 바로 받아올게. 자, 퀘스트 생화의 수령을 게시했다. 자, 그러면 꽃집으로 가야 하면 되겠네. 가까운 데로 가서. 그래, 공원으로 가서. 어? 이 목소리는 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뛰어온 거야? 도대체 뭘 깜빡했는데 그래? 그랑로즈. 그러니까 그랑로즈로군.
알았어. 꽃 대금을 받았다. 도대체 뭘까? 꽤 덜렁대는 아이군. 뭐 어때? 일단은 들었던 대로 사오도록 할까? 달려 달려. 난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에? 방울소리? 아니 다크신이! 털 한번 예쁘고 가지런하네. 이 거리에 사는 사람이 기르고 있는 걸까? 착하지? 착하지? 리본도 묶여있고 역시 누군가가 기르는 다크신이 모양이구나. 기분 좋니? 왜 이렇게 고양이 소리가 음란하니? 그나저나 넌 진짜 음란막이구나. 미인이라 해야 할지 미묘라 해야 할지. 에, 그러고 보니 수컷이니? 아니면 암컷? 아 암컷에 반응한 거 보니까 꽃인가 본데? 야 이 새끼야 꽃이면 꽃이지 왜 이렇게 어? 아, 아이, 너무 지나쳤나? 이 정도 생채기라면 나중에 연고라도 발라두는 게 좋으려나? 그건 그렇고 저 고양이는 이름이 뭘까? 아, 저 여기 주문했던 생화를 수령하러 왔습니다만, 자 린데의 이름을 대고 스노우 릴리를 달라고 했다. 자 스노우 릴리를 받았다. 에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구입하고 싶은 꽃이 있어서요. 그랑 로저라는 꽃이 혹시 있을까요? 그게 한 송이 필요합니다만. 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자 그랑 로저를 받고 꽃 대금을 건넸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받은 것 같은데. 뭐 괜찮아. 어쨌든 미술실로 돌아가도록 할까? 어 그래 주문했던 꽃이 이거 맞지. 자 스노우 릴리를 건넸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로 부탁했던 꽃이야. 자 그랑 로즈를 건넸다. 뭐 이년아 네가 사달랬잖아.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사달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니까. 어? 뭐야 이거? 무슨 도플갱어야? 넌 그러니까 왠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아.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자매 덮밥인가? 그렇구나. 쌍둥이 자매구나. 그럼 그랑 로즈를 사다라 달라고 부탁했던 건. 그런데 도대체 뭔데? 그 그랑 로즈의 꽃만이란 건.